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 생명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통기간이다 이런 걸 정해놨는데 이 유통기간에 지난 음식은 그러면 덕분입니다 하고 법제하면서 먹어도 되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 생명체 유통기한 이런 거 상관없이 기본을 아시면 판단이 쉬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과 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생명체가 인인데 본인이니까. 근데 이 연은 뭐예요? 주위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유통기간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쉬운 거 자동차 해보자고요. 자동차 유통기한 보통 10년, 심하면 15년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주인이 아주 오일도 제대로 안 갈아주고 뭐 엔진 이런 것도 손 좀 안 봐주고 좀 닦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면 유통기간이 10년, 15년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일이 생겨요? 운전도 못 타서 아유 안 되겠어요. 자 바꾸셔야지. 이렇게 타면 큰일 난다 소리 들어요. 왜? 사고 난다니까요. 왜? 브레이크 이렇게 뽑으세요. 잘 안 듣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왜? 이런 유통기한을 법적으로 정한 이게 여러분들을 그걸 딱 맞는 기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맞는 기준이 뭐냐면 인과 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딱 맞다고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을 잘 만나면 20년 타도 끝도 없다니까요. 요걸 아셔야 돼요. 음식 생명체도 마찬가지요. 된장만 예를 들어, 된장은 보통 뭐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건 아는 거지만, 1년도 못 가서 곰팡이 난 거 한 된장도 있어요. 된장이라고 다 오래 가는 게 아니다. 그럼 된장 유통기간은 오랫동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법칙인 인연가보의 법칙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셔야지 딱 맞아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출발은 뭐예요? 하얀 백지 고정된 것이 없는 데서 출발해야 돼. 유통기한 10년 고정 지점하고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관리하면 오래 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할까요? 사람도 산모가 벼랑기에 이렇게 부부와 딱 마침 좋은 인연이 와서 자녀가 생겼다면 그때 산모가 만약에 온도가 마침 35도인데 임신이 됐어. 이건 기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35도에서 했다. 그러면 이 태아는 명이 30이야, 30. 명이 30이라고. 그런데 36도에서 임신되면 명이 60이라니까요. 37도에서 임신은 명이 90이라고요. 38도에서 임신은 명이 120이라고. 여러분, 기아장 불에 오래 구하나면 천년 가고 하는 거 봤죠? 똑같은 원리. 왜? 온도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산모 온도가 불같이 뜨끈뜨끈해. 막 손질 정도로 뜨끈뜨끈해야 돼. 그러면 38도 막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124는 끝은 없어. 그렇지만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고 이 관리 안 하고 막 가료, 과음, 과식 막 해봐. 그럼 맹이 아무리 90이라 95 살아. 그 안에 벌써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구는 알아둬야 돼. 모든 것이 고정돼 짓지 말고 출발을 하고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게 제일 정답이라는 걸 바르게 아시고 항상 내가 본인일 때는 본인의 노력을 잘해야 되지만 내가 주위의 연이라면 내가 좋은 연이 돼줘야 돼. 그때 내가 무심해 있어주면 가장 좋은 연이고 그보다 조금 낮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로 성실한 인연이 돼주면 좋은 연이 돼. 이런 걸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해주면 유통기한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유통기한 이런 거요.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소금? 소금도 유통기한 있지 않나? 요즘 소금도 막 유통기한 이런 거 먹이는 동네라는 걸 깜짝 놀랐는데 유통기한이 없는 게 여러분 모르시네. 저는 아는데 부부 간의 사랑, 생명체 간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끝까지 왕창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셔야 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꼭 아셔야 해요. 유통기한 없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고마운 표현 이런 게 유통기간이 없어요. 이런 꼭 아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기간 믿지 마시고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